인사드리겠습니다. 하나 둘 셋. 안녕하세요, 이분입니다. 와, 너무 행복한 날이야. 오늘 드디어 뮤비 보는 날. 아니, 우리 진짜 안 봤잖아요. 아, 진짜 안 봤어. 진짜 안 봤어. 오늘 위해. 부럽죠. 먼저 봐서 부럽죠. 맞아요. 저희가 보자. 한 3일 예. 정도 먼저 봅니다. 그러면 바로 볼까요? 바로 볼까요? 네, 한번 그냥 쭉 보고 네. 한번 다시 보면 가보자! 렛츠고! 다시! 오, 소리까지 들어갔네. 오, 재현이 형. 영화 같다. 우와. 헤드폰 광고인가요? 우와. 진짜 광고 같다. 아, 여기 티저 장면이죠? 오. 띠띠. 띠띠. 우와. 오, 슬로우였어. 오, 쟤 누구야? 오, 첫 장면. 우와.
빠지지 않아요. 아, 왜? 어, 미스 있네. 그래서 약간 옆으로 빼셨구나, 미스. 우리 제 8의 멤버 아니야, 지금. 아니, 근데 맞아. 티저에 이 장면이 나왔잖아요. 우리 스님 옆에 나왔단 말이야. 팬분들이 그걸 아직 몰라. 보내다가 혹시 호러 장면이냐고. 너무 무섭다고. 아, 그건 아니고. 네, 제 8의 멤버. 제 8의 멤버입니다. 네. 항상 우리랑 함께 해주는 그런 친구였죠. 미스터 에그. 비주얼 센터입니다. 이 장면 쓰면 진짜 쓰셨어. 여기 아니 이때 저 상탈한다에서 운동을 진짜 열심히 했거든요. 네. 진짜 열심히 했어요. 근데 등을 찍더라고요. 등을 아예 안 했는데 등을 찍어서 아 아쉽다 이랬습니다. 한빈이 형 그때 딥스 하고 있는 거 내가 맞아요. 맞아요. 가슴이잖아요. 맞아, 이때 한빈 촉촉했어. 맞아, 저 벽돌 들고 있었어요. 그렇죠. 여기는. 아, 여기 승관 형이랑 정현 형이랑 맞아. 아침에 펜션에서 맞아. 다들 자고 있었거든. 맞아요. 네. 나 자고 있었어. 네. 맞아. 근데 또 이렇게 찍었지. 못 가요. 오, 이게 페이스버. 이거 어떻게 한 거냐면 그 계단에 올라가요. 내가. 맞아. 네. 그리고 승원이는 계단 밑에서 이러고 있어. 이러고 있다가 내 주먹이 날라오면 이러고 그게 터져야 돼. 실수로 맞을 것 같아. 실수로 맞으면은 뭐 아쉽게도 아쉽게도 그러진 않았고요. 그 내가 약간 카메라 사이로 이렇게 뻗어가지고 맞아. 이렇게 때렸어. 저 손이 정현이 형 손. 오. 편집이 기가 났다. 오. 너무 예쁘다. 야. 머리 위로 올린 거. 하늘이 장난이 아니다. 우리가 또 날씨운이 너무 좋았어. 이제. 원래 제주도가 이런 날씨가 없대요. 아, 맨날 비 오고 맨날 흐리고 이렇대. 근데 우리가 진짜 운이 좋았던 거래요. 제주도민 분한테 직접 들은 건데 우리가 네. 진짜 운 좋은 타이밍에 딱 왔다고. 이거 약간 징크이거든요? 나한테 붙인 거? 등 뒤에 붙인 거야? 저게 사실 진짜? 원래 없는 거고 맞아요. 누가 원래 붙인 거야? 한빈이 형 승관이를 한번 놀려봐라 이러면서 내가 한번 얘기해. 끝까지 모르고 진짜 끝까지 그냥 촬영하더라고. 그냥 몰랐어. 모르면 다 알았어. 너 이제 알았어? 나 방금 알았어. 있었는데 야 나 부산에 때렸어요. 불쌍해. 완전 놀리는 맛이 아주 재밌었어. 등은 분명히 내 등인데 저런 게 있었나. 비행기 편지. 저 사람 누구예요? 아, 승원이 형이요. 아, 승원이 형. 그 네. 반대쪽에. 아, 얼굴은 나. 오. 와, 한빈이 형이 멀리 있었어. 블럭비가 진짜 선수용 블럭비여. 아, 진짜 되겠다. 아, 여기 너네 완전 열심히 했잖아. 맞아요. 이거 하는데 와. 그 저 하얀색이잖아요, 제가. 근데 안쪽에 이제 파데가 다 묻어서 땀 때문에 수영을 다시 왔습니다. 근데 제가 이거를 모니터링 그 하면서 보고 있었거든요. 근데 이제 친구들이 준비한 그 루틴 맞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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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딱 그 포에이신가 한 그 3초 정도 된 루틴 있는데 딱 파트를 하겠습니다. 1, 2, 3, 4, 5 근데 어쩔 줄 몰라가지고 다들 그냥 이러고 있는. 아니 실제로 할 수 없으니까. 그러니까 이거 딱 짜 있는데도 와 진짜 멋있다. 와 이거 진짜 스파링 같다 했는데 뒤로 갈수록 얘들이 약간 귀여워. 그러네 그게 이제 나온 거지. 맞아. 다 같이 단체로. 저 장면이 진짜. 여기. 네. 이런 식으로 사진 찍는 게 우리 처음 아닌가? 맞아. 이것도 캐릭터마다 다 색깔 있잖아. 정현이 형은 약간 시크한 느낌이. 그렇지. 막 저는 약간 좀. 약간 애교 많은 장난기 넘치고 한빈이 형도 약간 문정도 약간 시크한 느낌. 아 이거 운동해서 좀 힘들어. 힘든 느낌. 윗몸이 이렇게 기념이야. 혼자 치명적이. 아 근데 여기 깁스를 했잖아요. 맞아요. 제가 사실 손 다친 게 아니에요. 나 아직까지 얘기 안 했어. 그래. 오해를 풀어줘. 다친 게 아니고 이게 컨셉입니다. 맞습니다. 이것도 이게, 하나의 소재예요. 네 이게 소재인데 이게 그 뮤비를 찍기 전에 감독님이랑 미팅을 했는데 감독님께서 이제 우리 멤버들 막 다 승부해 있고 한데 나는 되게 차분하고 조용한 느낌이다 라고 해가지고 요거를 저한테 쓰셨다고 하더라고요. 네. 근데 감독님이 네. 우리 캐릭터 하나씩 정해줬잖아. 맞아요. 그런 게 진짜 너무 세세한 디테일인데 너무 감사했고 또 촬영하면서도 연기를 할 수 있으니까 좋았던 것 같아요. 근데 맞아요. 또 그냥 무작정 안 어울리는 걸 연기하는 게 아니라 네. 우리 사전에 미팅 한 대로 그 캐릭터로 잡아주셔가지고 맞아요 맞아요. 어? 뭔가 자연스럽게 나온 거. 아. 와, 하늘 너무 예뻐. 좋았습니다, 여기. 야, 한 판 뜯어. 야, 나 이거 한 번 보면 안 돼? 나 막 밑에 땅에서 수상하는데. 아, 맞네. 우리 막 뭐 넘어뜨리고 막 그랬잖아. 이거. 이거 수상한다 이거. 정현이 형을 우리가 다 같이 넘어뜨린 장면. 맞아요. 아, 넘어졌다가 바로 일어났어. 돌아서 일어났어. 약간 루시. 여기서 오. 와, 바뀌는 거 대박. 근데 이때 이
이때가 그 촬영할 때 그 가장 서늘했던 날이에요, 이날이. 아, 그래서 해, 구름이랑 그런 게 엄청 껴있어가지고 해가 잘 안 보였었는데 그래서 좀 바닷물 은근 차갑긴 했거든요. 근데 이제 촬영을 해야 되니까 뭔가 안 차가운 척 하면서 이게 또 수심이 진짜 깊었어요. 맞아. 그래서 살짝 무서웠는데 무서운 걸 티는 안 돼. 그래서 발은 이렇게 진짜 바빴었나? 진짜 깊었어. 그래서 한 두 번 만에 진짜 기진맥진 해가지고 바로 쓰러졌어. 그래서 두 번 만에 끝내 잘 해가지고. 한빈이 형, 여기서 질문 드리겠습니다. 네. 운동 얼마나 하셨죠? 운동. 이 뮤비를 위해서. 뮤비 때 이제 감독님이 저희가 벗은 친구들은 저희 자의로 벗은 거예요. 맞죠. 그래서 저희가 이제 자신 있습니다 해놓고 준비가 안 됐으면 좀 그렇잖아요. 그거는 그렇죠. 사실 제가 미팅 때 추천을 했어요. 야 이제는 말할 수 있다. 아, 제가 미팅 때 이 세 명을 추천했어요. 나도 김에 그래서 내가 네. 그래가지고 저희가 한 진짜 일주일 반 정도 시간 남았어가지고 그때 부랴부랴 좀 많이 했어요. 열심히 하더라고요. 진짜 열심히 하게 했어요. 자 봅시다. 아 한 명이 크게 나왔네. 우리 이때 그거 했잖아. 아 믿는 거 아, 그 귀신이지? 어 맞아. 탐방 귀신. 진짜 어두워. 어두운 쪽 뒤쪽으로도 길이 이렇게 있어. 장소가 어디죠? 맞아. 비밀의 숲이죠. 비밀의 숲. 비밀의 숲. 저희가 진짜 지우가 너무 무서워해가지고 지우를 네. 쪽쪽 깊은 곳에 냅두고 저희가 도망가려고 했거든요. 맞아요. 근데 절대 안 떨어지더라고. 뒤에 붙어 있더라고. 아 연재이랑 둘이 같이 무서워했어. 아 근데 이 착 진짜 예쁜 거 같아. 이거 예뻤어. 어. 저때 입었던 바지가 태국 때 태국 그 백콘서트를 갔을 때 그 귀신 바지를 사복이구나. 냉장고 바지. 냉장고 바지. 그건 참 못 쓰지. 아 안 보여 안 보여. 진짜 바지 보고. 근데 이런 거 약간 빛 조절하면은 보이지 않을까? 아, 그럴 수도 있겠다. 찾아보세요. 한번 찾아볼게요. 어, 방금 나온 거 같아. 진짜? 아 이거 이때 진짜 머리나 죽었어요. 승환 형이 내 끌고 들어가는 거 봐봐. 저 악마. 저 물귀신. 너무 예쁘게 나왔다. 야. 아니 리버블 리버블. 낮에 입수해서 추웠지. 네. 밤에 죽어요. 근데 여기 또 비하인드가 있잖아. 이 여기 들어갔을 때 그곳은 우리 숙소였잖아. 맞아요. 어 이제. 펜션. 좋지. 처음에 아, 들어가기 전에 바다에 있고 들어가고 나서는 우리 숙소에 수영장이 있습니다. 다 잤어요? 네. 저희 다, 아, 나 안 잤잖아. 아, 어, 한 명만. 지우만. 네, 딱 끝까지 시켜. 한라봉 줄게 하나 먹고. 그죠. 맞죠. 딥슬립 했습니다. 너무 이쁘게 나왔다 이거. 우와. 개들. 아야 진짜 물게야. 우와. 싸워. 와 잘생겼어. 게이터 형. 우와. 치명문정. 이게 내가 봤을 땐 와! 와!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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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. 여기 나오잖아. 와! 감성. 이 장면 들으시겠습니까? 로봇컷인가요? 보정 키트요? 와! 와! 허이! 포스터인. 한빈이 형입니다. 윌슨! 자 이렇게 저희가 뮤비를 보고 네. 얘기를 나눠봤는데 네. 너무너무 이쁘게 나온 것 같습니다. 맞아요. 그렇지. 열심히 준비도 한 만큼 이제 팬분들도 많이 이쁘게 봐주셨으면 좋겠고 예. 또 여기 재밌는 장면들이 많이 있으니까 몇 번이든 많이 많이 봐주세요. 알겠죠? 그러면 저희 네. 이번 노래 배덜럽도 많은 사랑과 관심 계속해서 부탁드리겠습니다. 지금까지 이문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